내일 상연회 때 이거 입고라고 그랬구나. 되게 예쁘다. 아, 신 대표 그 사람 진짜 센스 있다. 너 체면 생각해서 뿔 세트로 보냈네. 야, 너 내일 언니 뿔 메이크업 해줘, 어? 아이, 당연하지. 어? 내가 아주 언니 미모 포트 푹 터뜨릴 거야, 아주 그냥. 잠깐만. 아, 화장품 잘 받으려면 팩 해야 돼, 팩. 그렇지, 그렇지. 잠깐, 잘라. 어? 아우, 정신없어. 내가 상년회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리냐. 언니 이제 시집 가는 거예요? 아니. 아니긴 뭐가 아니야. 형님 네 만나고 나서 부모님 만나면 그다음엔 결혼이지. 아, 좋겠다. 아유, 고모도 참.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얼른 누워! 빨리! 일로, 일로! 아, 일로 오세요, 고객님! 어머, 어머! 일로 와! 해야 돼? 그런데도 제가 없으면요? 밖으로 나와서 찾아야지. 아니, 아까부터 뭘 고민해? 내일 어떤 옷 입을지 동서관 될지도 모르는데 우습게 보이면 안 되잖아. 참나. 동서관이 뭐야? 삼촌 섹시 될 사람. 근데 아직은 여자친구야. 나도 따라갈래. 따라오긴 어딜 따라와. 애들은 안 돼. 나도 보고 싶은데. 아이 녀석 참. 나중에 삼촌이 여자친구랑 같이 놀아준다 그래. 고마워요. 그런 것까지 보내주시고. 내일 예쁘게 입고 나갈게요. 마음에 들어요? 지영 씨 사이즈 내 눈대 중에 맞았나 모르겠네. 구두 사이즈는 살짝 재봤는데. 네, 다 잘 맞아요. 너무 이쁘고 고급스럽고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 내일 이쁘겠네. 그러게요. 우리 조카 때문에 웃겨 죽겠어요. 내일 따라 나온다고 울고불고 한대요. 지도 삼촌 여자친구 보고 싶다고. 귀엽다.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안 그래도 자기 조카 얼마나 귀염둥이인지 궁금했어요. 내가 생일 선물도 골라주고 그랬잖아요. 맞아. 내가 그걸로 점수 땄지. 이쁘겠다. 귀여운 짓 많이 하죠. 그럼요. 우리 식구 다 죽는다니까. 빨리 보고 싶다. 보여줄까요? 사진 있는데. 네네. 알았어요. 잠시만요. 이름이 태웅이에요. 신태웅.